푸른곰님은 어제 쇼핑을 했습니다. 샤넬 펌프스. 굳이 방 밖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히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오직 리플뿐이니까요. 되고 싶은 인생이 있으면 회원 가입만 하면 됩니다. 나이도, 얼굴도, 직업도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알았어. 엄마 오늘 좀 늦어. 밥은 먹어. 알았지? 3년째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이지만 이 안에서도 엄연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기상은 아빠가 출근하고 난 8시.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집 밖을 나섭니다. 아침은 172칼로리. 9시까지 만보개의 숫자 3000을 채웁니다. 9시에는 출근. 청소를 하고 화장실은 엄마가 출근한 12시까지 참습니다. 점심은 525칼로리. 소화가 될 때까지 만복에 6000. 잠시 바람을 쐰 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퇴근한 후엔 취미생활을 합니다. 달사진 찍기. 달을 찍는 이유는 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전 만복에의 남은 숫자를 채웁니다. 건강을 위한 건 아닙니다.
만보를 채우고 나면 하루를 열심히 산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죠. 너무도 건전한 현실 도피입니다. 왔어요? 취침은 아빠가 퇴근하는 9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취침이 아니라 최면입니다. 오늘 하루가 클리어하게 지워지는 최면. 화면과 의연이 점차 살아납니다. 내일 하루가 새롭게 재생되는 최면. 클리닝 과정이 끝났습니다.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드 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날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10, 9, 8, 7, 6, 5, 4, 3, 2, 1, 발사. 1년에 딱 20분. 이 순간만큼은 세상은 아무도 없는 달과 같습니다. 기분이 달의 중력처럼 6분의 1로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습니다. 6분의 1만큼 가볍게 살 수 있게. 벌써 13번째 체면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잊어야 합니다. 잊을 수 있습니다. 레드.